1979년 12.12 사건은 모든 한국인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 우리 현대사의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녹음 테이프는 그날 밤 육군본부와 합수본부로 갈라져 맞섰던 우리 군 지휘관들의 긴박한 육성이 그대로 담긴 역사적인 자료입니다. 이 테이프는 주로 수도권 방어를 책임진 3군 사령관이 국방부, 육군본부, 각 군단 및 사단의 지휘관들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12.12 사건의 현장 중계방송과 같은 느낌을 주는 이 테이프의 녹취 기록은 월간조선 9월호에 그 전문이 실려 있으므로 대조하여 들으시면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역사의 고동과 숨결까지 느끼게 해주는 장군들의 육성, 그 길었던 겨울밤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날 밤 최초의 통화는 1979년 12월 12일 밤 8시 50분 육군본부 참모차장 윤승민 중장이 이근영 3군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옴으로써 시작됩니다. 윤 참모차장은 정성화 총장이 납치된 이후 총장을 대리하여 육군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혼선이 지금 상당히 벌어졌는데 내내와 부관한테 얘기상을 들었는데 예. 좀 말씀 좀 하세요. 그래서 오늘 7시 40분에 예. 권정달 대령이라고 권형달? 권정달 권정달 예, 저희가 정보차장하고 예. 우경년 대령 우경년? 예, 검수단장. 어. 그래서 아마 총장님을 납치해갔다 이렇게 됐는데, 어. 그거 아니고 이제 약간 확인해 보니까, 예. 그 안가 사건 때문에 한번 조사하려고 한 것이 이 사건이 이렇게 됐다. 어. 그런 얘기입니다. 어. 예,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봐야 사건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서도 총장님이 그 어떻게 그래, 그래서 내가 말이에요. 예. 지금 모든 부대들은 그 부대 이동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허가하기 전에 동원하지 말아라. 예, 예. 그리고 저 검문서에다 전부 다 지시를 해가지고 예. 그 저 총장님 얼굴을 타시, 총장님이 타시나니나 전부 다 붙들어라 말이야. 예? 총장님을 신고하는 게 있으면 전부 붙들어라. 예. 내가 그렇게 지시를 지금 헌명한테 해놨는데. 아닙니다. 총장님 그럼 너 어디가 있냐 해보니까 예. 예. 보안사령관이 그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보안사령관이 그래요? 예, 예. 나하고 통했습니다. 아, 지금? 예, 예. 그럼 뭐 그렇게 뭘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 필요가 없고 진돗개는 그것을 지금 취소라고 그랬어요. 아, 난 진돗개 아직 내리지 않고 예예 예, 내리지 마세요. 예예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 계신 건 확실하구만. 네 제가 뒤쪽 간 겁니다. 아 그렇더라도 장관님한테 허가도 안 먹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예예 조금 또 어디서 남은 데서 전화 왔습니다. 네 예, 알았습니다. 예. 전화 받으시고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3군 사령관이 3군 예하 박희모 34단장과 나눈 통화입니다. 군사령관님 바꿔드리겠습니다. 하나 장군사령관이야? 거기 저 1군 단장 가 있나? 군단장과 34단이 없어? 어, 군단장이 34단 확실히 사단장 없는가? 거기 군단장이 안 가 있어? 그러면 저 부대는 확실히 내가 얘기한 대로 저 함부로 동원하지 마라.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주의 주는 거야. 오케이. 어, 그저 내가 직접 얘기하는 게 움직이지 말아요. 오라이. 그리고 저 사단장 어디 TOC 들어가 있으라고. 네, 사무실에 있습니다. 어, 사무실 있어? 알겠어요. 오케이. 다음은 3군 사령관과 윤승민 참모차장의 통화입니다. 아닙니다. 아, 접니다. 예. 지금 그 사태가 어떻게 말씀 들었습니까? 난 잘 못 들었는데. 예. 지금 저 34단이랑 우리 부대 동원한 건 하나도 없고 예. 24단장이 나오고 전화가 안 통해지고 예. 그 다음에 군 1군 단장이 전화가 나오고 안 통해요. 예, 그래서 지금 1군 단장하고 차기현 장군하고 누구? 차기현 장군 어. 유학생 장군하고 30단에 가 있다고 그럽니다. 아 차기현님도 거가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유학생하고 그 저 황현씨하고 셋이 30단에 예. 가 있다. 예, 그래서 경력 출동은 절대 그 여러 가지 충돌이 있으면 곤란하니까. 그렇지. 상군사령관이 24단장하고 각별히 육성하면 안 된다. 어, 근데 24단이 그저 보안사령관한테 갔대, 24단장이. 그래서 빨리 그것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저 34단장한테는 내가 얘기를 해놔 있고. 예. 어, 알겠어요. 예, 그런 일련의 조치를 꼭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근데 그저 34단은 거기 누구누구가 있어요? 예?
그 세 사람에게 딴 사람 누가 또 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총장님이 장관님은 다 안전한 겁니까? 예, 우선 안전한 것 같습니다. 장관님도 저 자유로우신 거예요? 예, 자유로우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 예,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병력 통제를 다 해서 예. 그런 유혈 충돌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저 합참무장이랑 유병현 대장 모두 와 계십니까? 저 안 와 계십니다. 지금 전화만 통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좀 확실히 좀 해놓으세요. 예, 예. 알았습니다. 아, 저 전방 경계를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여보세요? 진돗개는 그럼 우리가 취소해서 취소했는데? 아니요, 다시 발령됐습니다, 진돗개. 다시 발령됐어요? 예, 예. 알았어요. 예, 예. 예. 그 확실히 병력 통합 잘해주십시오. 다음은 박희모 34단장과의 통화입니다. 나중에 34단은 전두환 장군 측의 요청에 의하여 서울로 출동하게 됩니다. 아, 나 군사령관이야? 예, 예. 뭐, 근무 중에서 왔습니다. 어, 지금 어디 있지? 예, 저, 방금 지금. 어디가 됐으면 나와 있습니다. 아, 다시 들어가요. 아, 예. 어, 다시 들어가는데. 예. 가서 부대장 좀 잘해가지고. 예. 그게 저, 내가 뭔 부대를 출동할 때까지는 직접 저, 명령이 있기 전에 움직이지 말게. 아, 알겠습니다. 왜 그런 거니, 이게 좀 뭐 불명한 상태인데. 예, 예. 뭐 좀 문제가 복잡한 게 있는 것 같아. 아, 예, 예. 어, 그러니까 그대로 함부로 냈다가 서로 충돌이고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이 대들한테 얘기를 하지 말고. 예. 설명 말고. 예, 예. 내가 부대가 출동할 일이 있으면 위에서 명령받고 직접 연락할 테니까. 아, 예, 그럼 저 CP에 가 있겠습니다. 어, CP에 들어가 있어. 예, 예. 어, 그게 좋지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예, 수고하세요. 예, 예. 다음은 성명불상의 3군사령부 참모와 1군단 참모의 대화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1군 단장이 뭐로 나왔지? 아까 그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사령관님한테 뭐 저 서울에 잠깐 볼 일 있다고 그러고 나갔다는데 말입니다. 아, 병원에 나갔대? 네. 확실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외출은 아니지? 네? 외출은 아니지? 외출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자세히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 1군단 지휘는 누가 하고 있어요? 지휘 참모장이 있습니다. 참모장이 지휘하나요? 네. 그 전방의 사항에 대해서 좀 그걸 하시오. 강조를 좀 해주시오. 네네. 그것도 1군단에 대해서 특히 병력 이런 관계는 네. 그 확실히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네네. 특히 상대사단 같은 거.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다음은 3군 사령관과 3군 예하 5군 단장 최영구 중장과의 통화입니다. 근데 서울에 뭐 이제 불명한 상황이 하나 생겼어. 네네. 그 오늘 일부 누구한테 총장님이 지금 저 어디 자유롭지 못한 장소에 어디 가 있어요. 그래? 어. 예. 그리고 일부 우리 군 지휘관이 몇 사람이 비어요 지금. 예? 우리 군 지휘관이 말이야. 예. 수도군단장하고 일군단장이 지금 없단 말이야. 그렇습니까? 응. 예. 그래서 거기 수도기계와 사단 움직이고 이러는 걸 말이에요. 예. 확실히 좀 저 최장미 장악을 해가지고 예. 이게 지금 상태가 뭔지도 모르고 함부로 나갔다 애들끼리 다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특별히 그 뭘 하기 전에 부대 이동을 좀 시키지 않도록 좀 단단히 뭘 해주고 알겠습니다. 장악을 좀 잘하고 전방 경계를 좀 잘하고 그래주세요. 예, 지금 현재는 누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좀 잘 못하겠는데 예. 그렇게 좀 조치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예. 예. 다음은 3군 사령관이 3군 예하 수도군단 김성환 참모장과 나눈 대화입니다. 참모장입니다. 나인데. 예. 부사랑 부군단장 어디 갔나? 부군단장 RCT 훈련장에 나 계십니다. 어딘데? 저 삼삼 지역입니다. 들어오라 그래요. 예. 그렇게 하고 말이야. 예. 부군단장하고 연락이 안 되나? 연락이 됩니다. 전화했어? 전화는 직접 못 했는데요. 응. 연락은 됩니다. 그 무슨 소리야? 전화 안 통하고. 부관이 지금. 부관하고 연락이 됩니다. 응. 예, 그래서 곧장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인가? 어떻게 됐다는 건가? 그 자세한 것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 건지 말이에요. 근데 분단에 왜 그가 있는가? 30단에. 지금 분단에 30단에 가 있다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근데 부관은 지금 어디서 전화를 받나? 부관이 지금 전화를 참모장하고 통하는 게 어디서 통하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접 전화 통하지 않았나? 예. 그럼 지금 참모장이 그 상태를 잘 모르고 있는가? 나한테 뭘 숨기고 있는가? 아니요, 숨길 거 없습니다. 근데 지금 부대 어디 동원정은 하나도 없지? 없습니다. 근데 없습니다. 그 군단장한테 좀 전화를 해서 예. 뭐 어떻게 된 건지 상당히 궁금한데 예. 군단장이 어디 간다 소리 나한테도 안 하고 갔단 말이야. 예, 예. 지금 난 진급 심사 끝나고 돌아와가지고 예. 지금 거기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외부의 얘기 들으니까 군단장이 지금 어디 30단에 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방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대 돌아와 지휘라든지 말이야. 예, 예. 뭔 일인지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는가? 예, 예. 그러고 하여튼 부대는 절대 함부로 동원하면 안 돼. 예, 예. 동원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좀 일이 있으면 이게 서로 굉장한 불상사가 있어. 알겠습니다. 그건 확실히 저 김 장군이 냉철하게 좀 판단해. 예, 예. 그럼 나한테 좀 보고 좀 해요. 예. 오케이. 계속 본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태환 수경사령관이 3군 사령관에게 최초의 상황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태교집 안에 18시 30분에 안내된 것이 저 연희동 그 서울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데 간판도 없는 개인 이제 그때 뭐 이마트 비슷한 데가 이제 갔는데 가니까 이제 전두환 장군은 그 6분 만물에 끌렸다가 그 다음에 6시에 청와대에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안 와서 이제 저희들이 거기서 1시간 반 정도 한 8시까지 술을 먹다니까 술을 뭐 막 시작을 했죠. 누구누구 저 장장원하고 누구하고? 헌병도 하고 헌병감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헌병감이 탁 들어오더니 총장님 피습당한 것 같다. 총장님 뭐라고? 총장님이 피습당한 것 같다. 이렇게 탁 돼가지고 그래서 뒤로 갈거 나가서 총장님 공간에 변화를 딱 그러니까 그 이제 그 공간에 이제 그 경호대위가 이제 김대위가 탁 나오더니 사령관이 야야야 저 지금 빨리 앰뷸런스를 좀 보내주고 총장님 피습당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뭐 막 그 저 정황없이 얘기를 해요. 알았다 이러면 뒤가 되놨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잘 모르고 이제 부대에 들어오면서 바로 이제 부대 출동팀을 찾아놓고 그 다음에 바로 APG하고 이제 병력을 총장 공간으로 우선 급할 수 있죠. 그러고 앰뷸런스를 보내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총장님을 빨리 그 구출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그래가 지가 여기 와서 이제 내가 상황을 보니까 뭐 파악이 안 됐는데 그런데 우선 그 뭐 총장님 이제 저는 그 문제만 생각해가지고 갔더니 나중에 이제 거기 보니까 거기서 해병대들하고 우리 헌병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놈들이 우리 헌병 들어갔느니 총장님을 취급을 했는 건지 바깥에 그 원래부터 병기를 담당하고 있는 해병대가 그 총장을 진술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해병대가 우리 헌병을 그 안에 한 50명 있는 걸 딱 그때 포인해가지고 마이크로 보여서 안 내보내고 있어요. 우리 헌병이? 왜 나오고 있어요? 해병 헌병 때문에? 해병 헌병이요. 헌병이 나서 오니까. 그 육군 총장 공간에서 총소리가 났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무조건 하고 안 내보낸다 이거죠. 여기 뭐냐 하고 있는데 마침 해병군 선배감이 오고 이랬는데 30단에 유학생 장군이 와있다 이래서 나를 자꾸 찾는다 이렇게 해서 예감이 이상해서 말입니다. 이게 빨리 사항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30단에 우리 그 청와대 앞에는 30단에 유학생 장군이 있다 그래서 전화를 바꾸니까 아마 뭐 오래 전에 뭐 한 시간도 전에 와있었던 말이죠. 아 왜 그저 이 장군님 나무 부대에 와서 왜 이랍니까? 제가 예감이 이상해서 물으니까 장장군은 그 안에서 왜 그래? 이 와. 이 오긴 어디가? 당신이 왜 그래요? 이 왜 나면 한밤 중에 와서 이 시간 하고 있어? 빠지니까? 이렇게 했더니, 황영희 장군한테 전화를 받아요. 황영희 장군이 있다가, 아이, 장태환이 너 왜 그래? 너 알 만한 사람이 너 나하고 다 통하시는 소신들 너 왜 그래? 너 이리 와. 아이, 왜 이랬습니까? 왜 그, 우리 그 좋은 총장님을 왜, 뭐, 왜 자꾸 나중에 가고 왜 이래요? 정말 그럼 내가 틀려 했더니 내 당연히 내가 와이프 다 와있는데 나 이리 와 이래야 돼 무슨 일이 없는데 나 너한테 살려보거라 이마 나는 뭐 부치를 결심했느냐 그럼 됐나 아주 뭐 지가 바로 지금 저 지금 부동님들 다투고 있는 중인데 말입니다 그런 말이야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조금 뭐 이마들이 뭐 장난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가 전화를 올리는 거는 총장님은 뭐 이제 그 뭐 낫지 되셔가지고 뭐 한 생명을 이그 지나였다이라는데요. 그참뭐 자당하고 제가 모든 이제 그 땅에서 전화가 오기를. 그뭐 이제 어디기다느냐 어디기 무슨 어디기서 난뭐 땅이 없다. 난그 찾아간다. 한땅이고나다 빠지 있다. 그러면서 만나지 무슨 여유가 있을까니까. 하여튼 장군하는 놈하고 뭐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때가 나쁜 놈 생각까지 있는 사당이 그런 기술 같은 거 참은 하루 좀 해주십시오. 서울 내부는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이거 저 정장구 장군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아까 우리가 같이 왔는데 이마들이 장난하는 건데 당신하고 나하고 뺑 빠진 거 아닌데 그렇지. 당신 때문에 장난하겠다 해서
야, 당장에 무슨 일 하냐? 응. 무슨 소리도 들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근데 저 정경진 자기 부대 돌아가 있나? 자기 부대 돌아 다 당하고 있어요. 장제 완전 장악돼 있지? 예. 그런 말이야. 예. 30단에, 그 30단 애들을 장장군이 명령권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는 지금 지가 자극을 안 하는지요? 어. 거기 지금 내 몽땅 다 모여 있는 건데 말입니다. 그렇지. 거기도 그거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제 지가 그 단장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왜 이리 오느라 하든지, 뭐, 지지를 하든지, 처음에 내가 딱 단장, 단장 뭐, 그만을 빠지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단장들 새들이 전부 그만, 따서, 딱, 유인인 것 같아요. 근데 현재는 말이야. 예. 다른 우리가 30이나 33이나 부대동원에 대해서 내가 전부 다 각각 지휘관한테 얘기해서 내 명령을 출동하지 말라고 내 지시를 해놔 있어요. 그래서 뭐, 지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어, 그래서 여기서는 부대는 하나 동원 안 하는데. 예. 쌍방이 이게 중대 없이 그게 잘 돼야지 이게 그러면 굉장히 불상사가 생겨. 잘못되려면 죽어도 좋은데? 하여튼 내부에서는 지가 돼, 북풍이 사는지 할 테니까 말입니다. 아! 사령관님께 박아줄 때 내주십시오. 그렇게요. 이거 확실히 됐어요, 사령관님. 이게 뭐 좀 불순한 장난이 있는 것 같아? 이거 완전히 장난이에요. 그 말을 그때 노하면 말을 모르세요. 이게 내가 제 장난인 것 같아요. 응. 그러면 여기다 보니까 내 반장도 몇 놈들이 그 사실 감추고 있는데요. 아. 그만한데 전부 사전에 다 공작을 해가 되는 말이에요. 중대장들 이상 다, 중대장들도 딱 다 있고 참호들 다 있고 구지관들 다 있기 때문에 지가 완전히 장악하고 전부 전차가 뭐 전 지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30단도 하나 빼놔두고요. 근데 거기도 그럼 저 육군 상황실에 말이야. 예. 거기 지금 지휘부가 아마 합참이자나 모두 장관님이나 모두 계실 거 아닌가? 거기에 저 뭐 저 보니까 나 그 국방 상황 계시고요. 알겠어요. 하여튼 이게 뭐예요? 굉장히 부순한 장난이 있어. 큰일이야. 아니면 전부 불안을 만들어서 지금 알고 살수있단 말입니다. 이랬다가 이거 북한한테 큰일 나요. 그래서 사령관님께서 박아줬다고 해주십시오. 알겠어요. 내가 알아서 막까지 불안을 만들다니 대사를 가르치기다 이렇게 다 해버렸다. 하여튼 그래서 좀 다 수습을 좀 빨리 좀 하도록 좀 해. 예. 이게 굉장히 불행한 사태야. 알겠습니다. 오케이. 예. 전화 줘 고마워요. 예. 예. 다음은 3군 사령관과 진종채 2군 사령관의 통화입니다. 진종채 중장은 전두환 소장의 바로 전임 보안사령관입니다. 사령관입니다. 예, 예. 너 별일 없으시죠? 예, 뭐 별일 안 계십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예. 이게 서울에 좀 뭐 불순한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서울에? 예, 예. 뭐 좀 불순한 게 있는 것 같다고?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비약이 있으세요? 예, 비약이 있습니다. 비약이 갑시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잘 들립니까? 여보세요? 잘 들리십니까? 아, 잘 들립니다. 네네. 그럼, 예. 여보세요? 잘 들리세요? 예, 예. 근데 아까 이제 8시경에 말이에요. 예. 참모차장, 부관한 참모차장이 전화하려고 해다 뭐 장관님한테 전화한다고 그러면서 참모차 부관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예. 그게 뭐냐 하면 중장님이 누구한테 납치당했다 이런 얘기야. 예. 누구야 그러니까 보안사에는 누구하고 그 봉사에는 그 우대령인가 하고 두 사람한테 예. 납치당해 갔단 말이야. 예. 그래 연락이 왔어요. 예. 그게 무슨 소리냐 말이야. 예. 그 참모차장으로 전화하니까 장관님하고 통한다고 그래 전화가 처음에 늦어요. 예. 나중에 이제 한참 있다 통했더니 하여튼 중장님이 어디가 부자연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 같다. 예. 그리고 그 어떻게 됐단 말이냐. 그랬더니 지금 뭐 그런 수습팀이 있습니다. 장관님하고 통화중입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걔네가 이제 몇 군데 전화를 했어요. 그 이 부대를 또 함부로 이놈들이 저
여보세요? 예, 예. 그래서, 그, 34단하고 33사단 모두 다 24단이랑 모닝역이 출동하지 말라고 내부 이제 지시했는데, 예.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예. 1분 단장하고 말이야. 예. 1분 단장 아까 저녁 때 나가 어디죠? 서울에 뭔 일이 있어 사건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맞고 나갔고, 예. 차기인도 없단 말이야. 예. 그리고 유학생이가 없고, 유학생? 응. 예. 그래서 전부 30단에 갔다는 거예요, 30단에. 30단 해봅니다. 30단 저 수경사 관아 30단. 예, 예. 거기 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장태환 장군이 조금 더 전화가 왔어. 예.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전두환 장군이 자기하고 정병주 장군하고 헌병감 말이에요. 예. 어서 저녁을 먹자 그래서 어디 뭐 연희동에 어디 저녁 먹으러 갔다 이거예요. 예. 그 저녁을 먹고 있는데 연락이 오기 중량님이 기습을 받았다. 예. 그렇게 연락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또 쳐보니까 지금 내 얘기한 대로 그런 내용이다. 예. 그래서 이게 누가 어느 놈이 장난한 것 같은데 장태환이 얘기는 예. 이럴 수 있으니까 예. 그냥 제가 이거 부대장이 조금 불쾌했는데 많이 장악을 해가지고 예. 이걸 어떻게 구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사령관님 일부에 좀 단단히 좀 책들 줘주시오. 예. 그랬어요. 부대는 네 명이 없이 출동하지 말라고 그랬고 국회에 관한 문제 때문에 진돗개 둘이 지금 하달이 됐다. 예. 근데 괜히 그래가지고 잠수터 불상사 나서 곤란할지 모르니까 뭘 냉철하게 좀 판단해 좀 잘해라. 예. 내가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장관님하고 통화를 해도 장관님도 안 계시고 예. 하태무장님하고 통화해도 안 되고 도무지 울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6번 강의실 전화갔더니 장관님하고 하태무장님이 거기 와서 뭘 말씀을 하고 어디 좀 나가셨답니다 지금. 예. 그런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명하고 정경기하고 전화를 통했더니 예. 정경기도 부대는 이상이 없는데 예. 박희도? 요즘 박희도라는 그 단장이 있는 분이 이제 아마 예. 그 사람이 지금 어디가 없대요. 예. 근데 내가 전화를 했더니 우리 24단장도 어디가 없어요 지금. 24단장도 없다고. 예. 또 저 부사단장도 없고. 예. 어. 그래 이제 모두 다 그 부대에다 그 대리 지휘관한테는 부대 동원하지 말고 철저히 장소 가라 이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지휘관들이 모두 그런 사람들이 어디가 없다 이거예요. 예. 응. 나는 이제 그걸 지휘관 없는 사람이 애는 겁니까? 그냥 저 유학생하고 유학생이가 거기 있다는 건 저 우리 수경사령관이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예. 유학생이가 전화를 해서 뭐라고 되는 거 아니 말이야. 예. 일로 오라고 그래 그래요. 예. 내가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일로 오라. 누가 저 장태환이한테? 장태환이한테 장태환이고 오라고 그래 그래요. 예. 그래서 내가 왜 갑니까? 예. 그러니까 뭐 장태환 그 알만한데 왜 그러냐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예. 조금 있더니 이제 누굴 바꿔주는 거 아니 그 저 환희 장군을 바꿔주더래요. 황영시. 예. 황영시도 또 같은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예. 그래서 자기하고만 욕을 했다고 그냥 끊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뭔가 이 불편한 상태에 뭐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서울에. 예. 어? 그러면 유학생이 없고. 유학생. 또 황영시 없고. 황영시 없고. 그래서 황영시를 하가받고 나왔다고 그랬죠. 예? 황영시를 하가받고 나왔다고 그랬죠. 황영시하고 차경이하고, 황영시한테 하가받고 나갔어요. 차경이 없고. 차경이 없고. 사단장, 1사단장. 1사단장하고 부사단장이 없고. 부사단장. 응. 박희도가 공수단장이 없고. 박희도. 응. 공수단장이지. 공수나 단장일 거예요. 박희도. 응. 그 뿐이에요. 근데 부대는 다 이상이 없는데, 예. 그 지휘관들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사람만 없어요. 예. 부대가 어디 가거나 오거나 한 건 없고. 예. 예. 어떻게 판단해요? 그랬는데, 내가 지금 대충 한 달에 뭐라도 예. 알기는요. 예. 우리 그 시에서 예. 시에서 예전에 그 사건에 예. 관계 때문에 조사를 무지하게 한 거. 아하. 지금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내가 오고 나면 예. 그 이후에는 다른 건 없을 수 없단 말이야. 그렇지 말이야. 그러고 예. 거기에서 학교에 알아보시는 거 부대령하고 응 학수단장 예. 부대령하고 고정가래 그러죠 고정가래 우리가 지금 학수단 뭐 학동수사본부에 예 그 멤버거든 예 멤버죠 이번에 그 일하는데 이 사람들 내내 그 주 저거 말하자면 그 저 기억을 했어요 좀 계세요 저 장관님한테 전화가 왔기 때문에
예? 예, 장관님한테 전화가 왔다고 우리 전화 좀 받겠습니다. 예. 예, 나중에 전화 통화하겠습니다. 예. 노재현 국방장관이 3군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노국방은 바로 옆집인 정승화 총장 공관에서 총성이 나자 일단 피신했다가 나타났습니다.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전부 지시를 했습니다. 그 대신 백력 필요할 땐 내가 전화 걸니까 말이에요. 예, 예. 내 전화 얘는 절대 하면 안 돼.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아, 네, 네, 이미 전부 전화를 그렇게 해놔 있습니다. 아. 네네. 근데 지휘관이 몇 사람이 없습니다, 장관님. 누구? 황영 씨가 아까 어디 저녁 때 잠깐 나갔다고 했다고 저한테 그런 허가를 맞고 나갔고 말입니다. 아. 차규현이가 전화를 통했더니 없고 말이죠. 아. 구사단에 저 우리 노태우가 지금 없고 말입니다. 아. 24단장이 지금 없습니다. 24단장 누구야? 그 저 박준배입니다. 박준배. 그 개혁 때문에 지금 서울에 나와 있는 사단장입니다. 아. 예. 근데 그 부대 지금 부지관들이 전부 병력 지금 장악하고 예, 병력은 장악하고 있고 부대 이동은 없습니다. 부대 이동은 없고. 예, 근데 지휘관만 지금 없습니다. 근데 지휘관 없는데 그 부지관들이 말이야. 예. 그 여한 일이 있더라도 군사령관 명령 없이는 병력 움직이면 안 된다. 네. 그 군사령관 명령이 있어도 병력을 움직이도록 말이야. 예예.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예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은 3군 사령관과 예하 최영구 5군 단장과의 통화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또 분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분단장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게 30단에가 있다 이게 30단에 30단 그 30단에가 있어. 응. 그래 뭐 하여튼 불순한 게 있어요. 불순한 상태 있다고 그래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어? 어? 예, 여보세요? 왜 전화가 왜 이래? 어? 그래서 뭐라고요? 응. 여보세요? 이 전화가 좀 갈등하는 걸로 다시 걸어줘요. 오케이. 예. 보내는 건데. 저 장군이죠? 예. 근데 서울에 지금은 불순한 공기가 좀 있단 말이야. 어? 서울에 예. 지금 뭐 불순한 공기가 좀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지금 저 진도계표를 내리고 그 저 수도 기계화 사단은 직접 내 명령 없이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는 건데 예. 수도 기계화 사단하고 예. 팔사단하고 예. 직접 그 내 지시가 없이 움직이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직접 지시가 없기 전까지는 내가 직접 얘기하기 전까지 움직이지 말라 이게 부대를 예, 그렇게 해주고 그 불순한 공기는 그 일부 저 전두환 장군이야 몇 사람이 말이야 전두환 장군하고 몇 사람들이 저 총장님을 지금 모두 납치해갔어 어, 그래서 지금 그 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전두환 장군이 말이야 예 그 보안사령관이 예? 예 그 사람이 이제 그 몇 사람들이 그 해가지고 총장님을 납치하고 없어 아 그래서 지금 우리 지휘관들이 몇 사람이 비어요 지금 거기 자리 없단 말이야 아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뭔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전방교지를 강화하고 부대 이동을 그 함부로 하선 안 되겠다 이런 얘기지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근데 이 전화는 우리가 권태에 대해서 왜 이럴까? 네 제 잘못 네 알았습니다 예, 예, 예. 좋아요 아, 다음은 3군 사령관이 3군수 지원 사령관 김종숙 소장에게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네 북평이 하시는 분들 전부 다 완전히 장악하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화학대들 비롯해서 저희 말입니까? 네, 거기 화학대들도 그냥 다 있나 확인 좀 해가지고 예예 자동차 대대도 전부 차량이 나가는 것은 저 군지사령관에 허가 없으면 못 나가게 하고 예예 내가 필요하면 저 김장군한테 직접 전화를 할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조치해줘요 예예 오케이 예예 알았습니다 계속 고마워하십니다 예. 다음은 신재성 3군사 참모장과 김학원 1군 사령관과의 통화입니다. 아이고, 신여성입니다. 예, 참 오래간입니다. 네. 지금 뭐 조금 전에 이상 경고 받았지요. 네. 그 뭐 특정 뭐 아주 아마 뭐 전달 받을 수도 있고 있는데 네. 그 뭐 수도권이 뭐 심각지 않아서 말입니다. 네. 그래서 뭐 김한교수 잘 뭐 저 필요한 조치를 하시겠지만서도 하여튼 이 사람이 직접
진돗개 하나만 봤고요. 어.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나의 말이죠. 예. 뭐 심상치 않은 일이 인수자의 기본경에 발생해가지고.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 뭐 한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기고. 예. 그 우리 중반에 몇몇 기관이 정해져 없고 말이죠. 예? 우리 중반에 몇몇 기관이. 예. 그 30단이 있잖아요. 어? 30단. 당당한씨 밑에 30단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지금 가서 뭐 지금 이상한 기미가 엿보여요. 네. 그래서 네. 당당한 형도 조금 전에 여기 왔다 통화했다 했는데 네. 하여튼 우리 병무통일 철저해서 말이죠. 네. 에, 분할은 직접 통제가 있기 전에 우리 안 들어 말이죠. 네. 에, 우리 자체 통일은 잘해 입사하는 건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 장타원 장군하고 이렇게 연락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뭐 우리 저 선생님 직접 저번에 저 연락이 됐고 네. 에, 뭐 장관님한테 직접 지시하는 거니까 네. 하여튼 우리가 저 분할은 직접 지시가 없으면 알겠습니다. 절대 그 비밀 우리 안터 말이죠. 거기 좀 자체 통제 좀 잘해주세요. 다음은 3군사령관과 윤성민 참모차장의 통화입니다. 절대로 잘 장하고 계시죠? 아, 그건 장학회 전부 지시를 했는데. 네, 그런데 안 되면은 그 대대장, 연대장까지도 통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응? 사단장이 없으면은. 네. 그, 저, 연대장까지도 통화시켜가지고. 응. 서울의 대정, 병력 특동을 급력 억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글쎄. 그건 저, 전부 다 연락을 됐는데. 예. 아까 장관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예? 장관님한테 전화를 받았다고. 예, 장관님은 CFC에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은 수경사에 있습니다. 수경사? 예. 장관님 어디 계세요? 장관님 CFC 사항실에 있습니다. CFC 사항실? 예. 그리고 저 우리 저 거긴 수경사가 계시고 예? 수경사 예? 수경사에 있고 예 저희들은 전부 임시 지금 본부를 여기다 대고 오케이 예 그런데 공을 확실히 장악해가지고 알았어요 절대 병력 출동이 안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여보세요 예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여 예? 그렇게 한다고요 예예 그렇게 하고 예 정병주 장군 부하들을 좀 잘 장악해야 될 거요 누구요? 정병주 장군 부하 예, 정병주 장군 잘 장악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예 알았어요 예예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진종채 2군사령관과의 두 번째 통화입니다 여보세요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또 들었는데도 예 그래서 지금 총장님은 그 아마 강을 당했는지 잘 모르는데 분원에 가 계시고 예. 그래서 30단 요원이 우리 분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예. 장관님한테 모두 전화하고 일을 하여튼 내가 장악하고는 부대를 움직이지 말아라 네. 어, 장군사령관이 장악하고는 부대를 움직이지 말아라 네. 어디지만 내가 지금 받아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지금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그럼 저거 장관님이 다른 말씀 없어요? 다른 말씀 없어요 네? 어, 다른 말씀 없고 예. 부대만 잘 장악해서 동원하지 말아라 그런 분이에요 부대를 장악해가지고 동원하지 말아라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지 말아라 예. 응. 예. 아까 저 김덕계 하나가 예. 저거 될때도 부대는 장악하되 네네. 부대 사용을 허가받는 거잖아요 아니 그건 김덕계만 그냥 김덕계 하나만 활용이 됐고 예. 그 내용은 없었는데 예. 에, 내가 맨 처음에 그 참모차장이 전화 왔다가 받으려더니 참모차장이 장관님하고 전화 통화하라고 예. 나한테 전화를 못 통했는데 그 부관이 그런 얘기를 해 예. 당 총장님이 그 저 권영달 대령하고 또 우무신 대령한테 납치당해 갔단 말이야 누가 예. 그래요? 그 참모차장 부관이 말이야 예. 그래서 지금 받은 장관님하고 전화 통화 중이다 그렇게 얘기 않는 말이야 예. 근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구나 예.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건 내가 알아서 독단적으로 부대 동원하지 말라고 각 부대 다 지시해놓고 있는데 예. 이제 진급계가 그 내려왔단 말이야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나 하고 알아봤더니 장태환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그래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초청대에 갔는데 총량 지급받았다고 검경남한테 그런 연락이 왔더라는 거야 예. 그래서 자기 부대 와보니까 자기 부대도 다 괜찮은데 30단에 그 어느 대대장이 하나만 아마 자기 당 안에 없는 거냐 지금 예. 뭐 그런 상태에 있고 예. 그래 우리 기관이 몇 사람 지금 미국을 해요 예. 그래서 부대는 다 어? 아까 그 장사의 식사 누구누구 했답니까? 거기는 저 정병주하고 장태환이하고 예. 그 다음에 헌병감하고 예. 그래서 장태환이 사무실에 있고 장태환이 자기 사무실 돌아왔어요 예. 정병주도 자기 사무실 돌아갔고 예. 모든 사람은 다 제대로 돌아갔는데 예. 지금 안 돌아온 사람이 우리 또 차기원이하고 황영치하고
지금 우리 저 노트 가지고 없어요. 예. 그러면은 뭡니까? 참사장 전화 통했어요. 누구? 참사장. 아, 전화 통했어요. 예. 그 구체적으로 뭐 이유 들었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이유 들었어요? 이유는 없어요, 아무 이유도. 아니, 얘기. 아, 얘기는 그러면 하여튼 정량은 그렇다는 얘기 뿐이지만. 예. 예. 왜 그렇다든가 지금 아주 모호한 상태 들어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대가 동원되면 다음 주단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예. 부대만 동원하지 말아라. 그런 연락이 온 거예요. 예. 그게 아마 저거 지금 아마 조사하고 있는 거죠. 그때 그건 무슨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질문이. 그렇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예. 하여튼 저거 부대를 장악하고. 사령관과 윤성민 참모 차장과의 통화입니다. 네, 유학성 장군하고도 통했는데. 예. 육개 사단이 출동 준비가 되어 있다. 자꾸 이런 말씀인데. 아, 출동 우린 저 지금 장관님이 전화 받았는데. 예. 일절 병력을 출동시키지 말라고 그래서요. 예. 출동 안 시킵니다. 예, 그래서 말입니다. 예. 확실히 하나하나 전부 다 확인을 또 하시랍니다. 아, 우리 출동 안 해요. 예. 그래서. 근데 아까 그저 26사단하고 저 수도 기계화 사단만 출동 준비를 하라고 그래서. 예. 그것만 지시가 내려가 있어요. 예. 어. 그러니까 지금 사단장이 없고 군단장이 없는 데는 참모장. 응. 그 작전참모 통해가지고 경도망동은 하지 않도록. 그 전부 지시가 다 돼 있어요. 그다 조치를 해주세요. 네, 알았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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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요. 예. 예. 그리고 말입니다. 예. 그 사단장을 빨리 그저 군사령부. 군사령부 참모장, 이제 참모들로 해가지고 응. 보내든가 해가지고 장악을 해서 예. 절대 그 위협이 안 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예. 그렇게요. 예, 예. 그런데 말이에요. 예. 그 저 어디 그 육군본부에서 명령계통이 말이야 일류절로 여러 군데서 나오면 안 돼요.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여기 수경사에 있습니다. 네. 예. 여기서 할 겁니다. 알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저 장관님께서는 장관님이 직접 말하기 전에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그렇게 알고 계세요.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예. 다음은 김종환 합참무장과 3군사령관의 통화입니다. 장군사령관입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네. 근데 장관이 지금 전화 받고 계시는데. 네네. 내가 하나 확인을 할 것은. 예. 9사단 병력하고. 예. 30사단 병력. 예. 이런 병력들이 말이죠. 예. 지금 움직이지 않죠?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직접 연대한 것 다 전부 확인을 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예. 3군사령관은. 네. 군단장이나 사단장을 통하지 않고 예. 연대장과 직접 전화를 통해가지고 예. 꼭 확인이 됐죠? 확인이 됐습니다. 그것은 계속해 확인이 되어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3. 33도 그렇고 30도 그렇고요. 39. 네, 네 9, 예. 이것은 전혀 움직이지 못하도록 직접 33사단장은 있죠? 33사단장이 있고 34단장도 있습니다. 아, 34단장도 자기 위치에 있어요? 네, 자기 위치에 있어요. 구사단장은? 구사단장이 없어요. 알았어요. 구사단이 없고 그다음에 저 훈련단장으로 백운택 장군이 없고요. 아, 백운택이 없고 그건 네. 별거 아니고. 네. 그러면 아까 그저 수정을 해야 되겠어. 33하고 34단장은 지금 위치에 있어요. 그건
구사단장만 없어요? 구사단장은 없습니다. 그래서요? 예. 그러니까 33하고 30은 말이죠? 예. 군사령관 직접 통했죠? 직접 사단장하고 통했습니다. 절대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사단장, 구사단 그 연대는 군사령관 직접 통했죠? 구사단 연대는 저 참모장이 직접 통했습니다. 네? 저 참모장이 직접 통했습니다. 참모장이? 네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저 군사령관이 확인을 해서 예. 그건 전화를 해주시고 네. 24단 내 여기 움직인 거 있잖아요? 24단은 그저 사단장이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예. 연대장하고 통하죠? 연대장하고 전부 통했습니다.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참모장한테 통하고 여기서 직접 명령하게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시가 되어 있어요? 예, 예. 그것도 지휘관이 직접 확인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 땡큐. 현재 저들한테 이저 내려온 건 말입니다. 예. 그 26하고 수도 기계화 사단만 사단만? 예, 출동 준비를 하라고 그래 그 준비 상태만 내려가 있습니다. 그 이상이 절대 움직이지 말아요. 예, 그건 움직이지 않은, 움직이는 짓은 안 내려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여하튼 네. 장관이 군사령관을 통한 지휘권 이게 다른 거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네네. 내 말 가지고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들어가시죠. 땡큐. 예. 육군본부의 상황실을 지키고 있던 이규식 육본정보처장이 3군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본부입니다. 아, 나야. 본부. 예. 저 비어 좀 주시죠. 예? 예. 아, 비어 없어. 이근영 3군사령관이 1군단 직할 제2기갑여단장 이상규 준장에게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육사 12기인 이상규 준장은 13일 새벽 전두환 장군 측의 요청에 의해 서울로 출동하게 됩니다. 예, 그 단호부대 옮기는 문제는 뭐 이상일치 내가 직접 전화를 할 테니까 그 절대 부대 옮기면 안 되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단단히 저 부대 장악하고 있어. 예, 예. 어디 다른 데서 전화 오더라도 절대 움직이면 안 돼. 오케이. 예, 예. 들어가요. 예,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 저서 외부에서 누가 뭔 부대 출동에 대한 명령이 내리더라도 예. 그 내가 직접 뭐 연락하기까지 부대 출동을 하지 말게. 예, 예. 그러니까 완전히 부대장을 좀 잘하고 있어. 예, 그러니까 지금 총장님이 직접 저 지시를 해야 개헌군은 움직이게 돼 있는데 예. 지금 총장님이 전화를 못할 입장에 있으니까 그 절대 누구한테 얘기 듣고 움직이면 안 돼요. 그 내가 직접 뭐 일 있으면 연락할 테니까 네. 사단장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알아줘. 네, 오케이. 네, 들어가. 네. 여보세요? 네. 잘 안 들려. 됐어? 응. 네? 응. 잘 됐어? 잘 돼. 네. 응. 누구? 네. 응. 아, 그래요? 네. 아, 알았어.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응. 그한 말이죠? 응. 대통령 계산하시죠. 응. 아, 됐대. 네, 응. 다음은 윤석민 참모차장과의 통화입니다.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접니다. 예. 지금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약의 경우에 방송국을 점령하고 육군분들을 점령해서 이제 이렇게 나가더라도 절대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때 장관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아, 그래서 우리 장관님 지시 받는 거지? 예. 예, 장관님 절대 병력 동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병력 동원하지 말라고 몇 번 전화하려고 하셨죠? 예, 다 두 번 왔어요. 두 번 왔죠? 예. 그래서 응. 만일에 육군분들을 점령하고 방송국을 점령해서 여러 가지 나더라도 예. 그래서 그 사람만 보시는 국정에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이제 전화를 참고하나 연대장까지도 하시랍니다. 아, 다 했어요. 예, 예 한번 다짐을 하랍니다. 예.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알았어요. 다시 한 번. 네. 좋습니다. 예, 예. 다음은 노태우 소장이 사단장으로 있던 구사단의 김봉규 30연대장이 3군사령관에게
긴급 전화를 걸어온 내용입니다. 김 대령은 하나와의 멤버가 아닙니다. 예. 어? 여보세요? 네. 뭐라고? 출동 받았습니다. 어디로 출동 안 하고? 우선 삼성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삼성. 누가 그 출동명이 내렸는데? 사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사단장? 네, 사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출동하면 안 되겠는데? 그 내가 사단에 다시 연락할게. 좀 기다려. 알겠습니다. 우선 그 출동하지 말고 기다려요. 출동하면 안 돼. 여보시오. 다음은 3군 사령관이 구사단 참모장 구창회 대령에게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의 멤버인 구창회 씨는 나중에 대장까지 진급합니다. 아, 안 돼. 예. 근데 지금 30년 전에 어디 출동한다 그러는데 어디서 출동명이 내려갔는가? 예? 구사단 30년 전에 어디 출동하는 모양인데 어디 출동시키는가? 연대 출동 안 합니다. 근데 뭐 어디 출동한다 그러는데 무슨 소리야? 연대가 말입니까? 어. 연대 출동 안 합니다. 지금 구사단 30년 대장이 저 삼성리까지 출동한다고 전화가 왔는데? 연대 출동 안 합니다. 그 사단에서 그런 짓이 한 거 없어? 예, 연대 출동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럼 어디 출동, 뭐에 출동하는 게 있나? 여보시오? 예. 그 출동하면 안 돼? 예. 근데 그 출동하게 가는 거지? 그거 가면 안 되는데? 예, 내가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좀 확실히 좀 알아봐. 예, 예. 그 출동하면 안 되게끔 다 내가 연락했는데 왜 출동 안 하나? 예,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내한테 보고 좀 해요. 예, 예. 출동하면 안 돼요. 예, 예. 다음은 3군 사령관이 구사단 28연대장 이문석 대령에게 건 전화입니다. 이 대령은 육군 대장으로 예편한 뒤 총무처 장관을 지냈습니다. 13일 새벽 구사단 29연대장 이필섭 대령은 30연대의 1개 대대를 배속받아 서울로 출동하게 됩니다. 예, 28연대장입니다. 나요? 예예. 근데 그,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어? 예예. 근데 그 30연대가 어디 뭐 출동한다고 지금 연락이 왔는데 그 어떻게 된 건가? 저희는 연락 못 받았습니다. 아, 그 사단에 아무 얘기 없지? 예. 아, 그 출동하면 안 되겠는데? 알겠습니다. 모든 게 뭐 사단장이 지시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단장이 지금 부대에 없단 말이야. 예예. 그러니까 그 저 사단장이 부대에 있었는데 없으니까 하여튼 일절 움직이면 안 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조치래. 알겠습니다. 오케이. 예. 다음은 3군 사령관과 장태환 수경 사령관의 통화입니다. 예. 나 여 자리 있어. 그런데 말입니다. 예. 이 상황이 저게 조금 저게 이거 저게 그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백들이 저게 그 공수단 저게 그 일공수가 말입니다. 예. 일공수가 저게 그 뭐 병력 한 1,000명 정도가 말입니다. 예. 이백들이 지금 저 우리가 저 한강하고 각 자리를 다 막아놨더니 말입니다. 예. 저 딱 국화발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육군본부하고 국방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게 뭐 자꾸 그러고 대장에서 이제 전화도 가지고 뭐 장관님한테 막 자꾸 그 저게 그 협상을 하고 해가지고 장관님이 지금 아마 저 총리 공안을 가지는 모양인데. 그런데 그 저게 아무튼 보니까 대장에 뭐 이게 예단 지금 들었는데 말입니다. 네. 지금 내가 지금 저기 모두 뭐 지금 저 참모차대랑 일반참모부대랑 지금 저 합참본부대랑 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때 저들 저 모두 생각은 견제하기 위해서도 내가 이제 그 막 그 저 수도 기재화 사단 정도 하고 26사단이나 그렇게 한 2개 사단 정도를 왜 갖다 놓는 게 어떠냐 하는 그 얘기 오고 가는데 그 사람은 모두 어떻게 그건 장관님께 아까 내한테 뭐라고 장관님 말씀이 계시는 거니? 네. 절대 병력을 출동시키지 말라고 장관님한테 엄명을 내렸어요. 장관님은 이제 저게 그 반정이 제작으로 이제 그 저게 뭐 거의 납치했다 싶습니다. 국방부에 그 저게 그 저게 그 저 청사에 좀 청소를 담았는데. 응? 국방부 청사에 좀 청소리가 났어요.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장관님 명령을 출동하지 말라 했더니 병력을 출동하면 그 문제가 있어 안 되지. 그러면 쌍방에 그, 저, 입상사가 나면 어떻겠어? 예. 그래서 그, 저, 부대 출동은 아까 참모차장도 나한테 그렇게 전화가 왔고, 예. 장관님도 그러고 합참회장들도 절대 부대 동원하지 말라고 두 번, 세 번 전화가 왔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전 부대에서 부대 출동을 안 시키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부사단 30년대가 지금 또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거들어 서울로 이동하는 거. 그렇지, 그렇지. 그, 삼성리 쪽으로. 저기 그 부사단 부사단이요? 응, 부사단 30년대. 부사단 30년대 이동하고 있어요? 응, 삼성리 쪽으로. 삼성리 쪽으로. 응. 그럼 군사령관님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서 내가 그걸 좀 막으려고 저 그 누구 짓이냐 옮기지 말라 장관님 지시 때문에 그랬는데 예. 이게 지금 뭘 그 저 본인들이 출발해놓고 보을 딱 끝나고 나니까 지금 어떻게 된지 몰라 사단에서 알아보더니 사단은 그런 짓이 한 일이 없다고 그러거든. 그럼 견전하기 위해서 저기 한 2개사단 정도 갖다 놓으면 아니 그건 사단을 가져오는 건 안 돼. 전방이 더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그렇게 됐을지 저 뭐예요 이 저 쌍방이 뭔 그 굉장히 문제가 생겨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그쪽하고 무슨 아무 연락도 안 되나? 안 되죠. 전혀 무슨 얘기도 안 돼요? 예. 장관님은 아까 거기 저 국방부 안 계시는데 딴 데 계시는데? 그 국방부에서 그 저기 나오시다 그게 지금 뭐 완전히 그 저기 장관실에 전부 그 연금돼. 장관님이? 예. 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가? 뭘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하여튼 부대원을 움직이지 말라는 건 장관이 엄명이야. 부대원한테 저를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그, 참 사는 바 그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예요? 예. 예. 아까 장장군이 얘기한 대로 상황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예.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휘계통 있는 사람이 지휘관님께서 말이야 절대 병력을 동원하지 말라고 장관님이 그러고 하시겠는데 예. 이거 병력을 전방도 지금 중요한데 그걸 빼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랬다 쌍방이 뭐 충돌이 생겨가지고 이래면 말이야 그것이 그냥 무사히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을 지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국회가 쳐들어갔다 그런 얘기죠 국회도 문제가 있고 예. 우리 내적으로도 쌍방하게 그래 총격전이 벌어지고 그러면 그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아마 방화부대하고 원흥부대하고 이게 충돌이 생길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데 예. 그 육군본부에서 저쪽에 뭔 뜻인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그걸 좀 알아서 여기다 내려줘야 오히려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지금 모르죠 우리들이야 지금 하나의 군태타지요 그러니까 그래 사령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보세요? 예. 사령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이야 우리가 뭐라고 판단을 못하겠는데 근데 병력을 전방을 빼오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예. 그건 옮기면 그 내중에 불상사가 생기고 예. 또 전방도 또 문제가 있단 말이야 예. 그냥 옮길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예.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뭐 참모부장들이 있으니 그렇게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여기에서도 잠깐 양명이 나와있어요 나는 저 합참의장님한테도 전화를 받고 장관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예. 하여튼 그때 아까 또 윤 장군도 나한테도 부대 연대까지 확인하라고 첨부 확인했단 말이야 예. 그랬더니 지금 34단에 그러니까 부사단 30연대장이 예. 전화 오길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지금 삼성리 쪽으로 출발합니다 예. 너 무슨 소리냐 출동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단에 지십니다 예. 그러고 딱 끝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저 일공수에서 나가지고 저 지금 육군부모 국방부 갔단 말이죠? 네 지금 다 점령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래? 그렇죠 말입니다 지금 그 의장님은 지금 어디 계시나? 의장님도 국방부 계시나요? 장관실에 아마 같이 안타합니다 하여튼 그것도 좀 판단을 해서 예. 오히려 까꾸리 어디서 말려줘야 되겠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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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래 하여튼 병력 동원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어요 예. 서로들 그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 문제가 있거든 예. 예. 좀 판단을 해보세요 예, 예. 예. 다음은 연합사 정보참모부 이민영 장군과의 통화입니다 지금들 한 50분 전에 예. 국방부 쪽으로 이동해서 가셨거든요. 예.
여기들 안 계십니다 지금. 못 안 계셔? 예. 근데 국방부에 말이야. 예. 그 무슨 부대가 가서 전부 정리를 했다고 그러는 소식이 있는데. 근데 저희들도 지금 확실히 모르는데 국방부 연락하니까 말이죠. 예, 예. 그 예를 들면 구청에 작전국장실에 있는 그 김중여인가 그러는데요. 예. 밑에 내려다 보니까 병력이 들어와서 백 둘러싸고 총을 우협사격을 하고 그리고서는 모두 뭐 나오라고 그러면서 병력이 둘러쌌다 이겁니다. 그런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일공수여단 병력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육군본부도 들어간 것 같은데. 육군본부도. 예. 그리고 저 그런 얘기들은 말이죠. 아까 그 한 지금부터 시간 한 시간 반 전에 부평에 있는 그 미군 헌병들이 말이죠. 이월대 추록에 병력을 싣고 서울 쪽으로 향하는 그 군용 추록이 있었다 하는 보고가 미군 쪽으로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부평이면 이게 구공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예. 그 정도만 현재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부대는 출동을 절대 하지 말라고 장관님 지시가 계셨고. 예. 그런데 지금 이러고 있는데 문제는 이걸 부대 출동은 안 하고 있는데 아무도 전화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말입니다. 전화가 전혀 안 됩니다. 저쪽에 걸어도 잘 안 받습니다. 예. 그 참 누구 의논할 사람도 없고. 밤에 지금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예. 여기서도 지금 일체 움직이는 게 없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아마 그 부평하고 김포 쪽에서 조정되고 움직인 것 같아요. 예. 저쪽에서 조정해가지고. 그 참. 알겠어요. 네네. 예, 뭐 일 있으면 연락 좀 주시오. 예, 예. 예. 다음은 윤승민 참모차장과의 마지막 통화입니다. 그럼 참모차장님 좀 바꿔줘. 성군사령관님 전화야. 예, 알겠습니다. 그냥 기다려주십시오. 예. 예, 뭐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도? 예. 근데 저쪽에 그 저쪽 측에서 뭐 이쪽에다 뭐 욕을 하거나 무슨 어떻게 하자고 그런 제의라든가 뭐 그런 것도 없습니까? 예, 지금 장관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실에서? 예. 그냥 거기 장관님하고 모두 다 모여가지고. 예, 국방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예. 그냥 장관님은 거기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럼 거기 장관님한테 모두 누가 갔을 거 아닙니까 이쪽에서? 네, 그러니까 저쪽에서 다 점령이 다 됐지. 아, 됐는데 여기 누구 대표가 저쪽 대표가 누가 갔을 거 아니에요, 장관님?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뭐 여기는 하여튼 부대에는 우리가 잘못되면 저 전방에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거 전방에 문제가 있으잖아. 예, 그래서 그걸 꺼내올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난 그건 부대 이동을 못 시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쪽에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좀 알긴 했으면 좋겠는데. 예, 저희도 또 결론이 그렇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예. 국가와 민족이 살아야 되겠다. 그 국가 민족 살고 뭘 해야지. 예. 이거 우리가 원래 이것 때문에 하다가 저 쥐잡다 돕기는 시기 좀 곤란하단 말이야. 예. 예, 그렇게 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병력을 안 내는 겁니다. 예. 예. 동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좀 자주 소식이나 좀 주세요. 예. 네. 다음은 3군사령관과 예하 최영구 5군단장과의 통화입니다. 아, 나예요? 예예. 나무 없죠? 예예. 비약이도 좀 나와요. 비약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저 수도 기화사단이 출동하는 건 아니고, 예. 그건 그대로 놔두고 말이에요. 예. 현재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예. 그 저쪽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와서 모두 다 그 우군들을 모두 모셔갔어요. 예? 우군들을 모두 모셔갔다고. 예,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금 그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예,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전방에 적을 막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부대를 이쪽으로 온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걸 옮길 수도 없고 그건 그대로 있고, 예. 예, 전방이나 잘 이래주고 이쪽에서 이제 이게 결정되는 대로 나중에 뭔 통보가 내려갈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예, 예. 예.
거기는 안 계십니다. 예, 그냥 거기 그 우리 저 수도 기화사단은 그냥 준비만 그래 하고 있는 건데. 예, 예. 예, 그거 뭐 지금 다시 또 금방 해제할 수도 없고. 예, 예. 그냥 놔두고. 예, 예. 부대 이동은 안 할 거예요. 예, 예. 예, 그냥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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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요. 예. 다음은 3군사령관과 예하 6군단장 강영식 중장과의 통화입니다. 이제 궁금할 것 때문에 전화를 해주는데. 네. 우리 26은 뭐 동원할 건 아니고. 네네. 이제 준비 제대로 그래 준비만 시켜놨던 건데. 네. 우선 그대로 놔두고 말이야. 네. 절대 출동은 안 할 겁니다. 네. 그 일부 저쪽에 이제 그 뭘 하겠다는 사람들이 국방부에 와가지고. 네. 우분들 모두 얘기를 한 중에 있어. 에, 그래서 이제 대략 그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네. 우리는 우선 제일 급한 게 북해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대한 모든 준비는 우리는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부대가 옮긴다든가 그런 건 없다는 걸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예. 제가 궁금할 것 때 우선 알려줍니다. 예, 그럼 내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아니지?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어디 뭐? 계획대로 나오시겠어요? 뭐 있나 오늘? 그 뭐 사격 5군단장이 오늘. 아, 오늘 그 못 가지? 글쎄 말입니다. 예, 그 못 가요. 그러면은. 그건 내 연기를 하게끔 연락을 해놓을게. 예. 예. 아, 그럼 쉬셔야지, 그럼. 그냥 거기서 하라고 그래도 되지, 뭐. 그냥 그대로 하고도 들어가라고 그러죠. 예, 들어가라고 그러는 게 좋겠어요. 예, 그, 저, 경화동에 날아가는 것 때문에 사령관이 관심을 갈 시간 보시겠다고 그랬는데. 예. 그냥, 저. 그냥 계획대로 하라고 그러고. 계획대로 하고 출소하라고 그러죠. 예. 그렇게 하세요. RCT는 오늘 6시부터 설렙니다. RCT 어느 부대죠, 그게? 80년대 28세다. 저 뒤가 설레 아니니까. 어, 앞에. 네? 앞에 사는 거죠? 앞입니다. 어,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저 26세라는 거, 그러니까, 저 동두천 조금 그 아래로 와서 다시 올라가는 거. 알겠어요. 예, 예, 예. 다른 데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요. 예, 예. 예, 예. 좋아요. 다음은 연합사 정보참모부 이민영 장군과의 통화입니다. 그러시죠? 네, 저 그랬어요. 지금 잘 뭐 번호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떻게 됐어요? 이분들하고 이렇게 현적으로 연락을 하고 말입니다. 예. 그렇게 보니까, 정확한 건 아닌데, 정신에는 그 4대 특전여단이, 다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갔어요. 예, 그건 알고 있으면. 특전여단은 간 건 알아요. 다? 135구 4개가 각각 전경력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 4개가 다 들어온 것 같습니다. 난 2개만 들어간 걸 알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부사관에서 29하고 30일 각각 1개 대대하고 6대 1군단의 전차라고 하는데 어디서 나온 전차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전차 하나 하고 도와가지고 뭐 지금 수경사가 쓰고 있던 지역 중한 목표를 특전들에게 이제 뭐 이렇게 교대하고 있구만요. 아, 교대? 예. 아하. 교대하고 있는데, 뭐, 충돌은 없고. 예. 그냥, 말로도 그냥 조용한 가운데 교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수용사하고는 지금 연락이 잘 안 됩니다.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안 되고 그런데, 저쪽에, 그, 삼각기에 잔들은 말이죠. 예. 지금 저쪽에, 저, 삼성도에 가 있고. 어디? 삼성도. 삼성동? 공간에. 어, 공간에. 예. 예. 그래서 그, 각하고 만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각하고. 예. 아마 각하고 만나고 있는데, 거기 그, 특정계의 그, 저, 보는 사람인가? 예. 그 사람들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같이? 예.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이 요구사항이, 세 가지라는 거 들으셨죠? 나 못 들었어. 예. 아마 그 사람은 좀. 안 왔어요, 아무도. 여보세요? 예. 응. 뭐 있네? 무슨, 아니, 그, 총장님하고, 특전하고, 그 다음에, 그, 저기, 우리 형님하고, 나하고, 사임해야 된다. 응. 그런 요구사항이라고 그래. 그래서 난 지금, 그, 상당히 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무슨, 그, 나한테 얘기 들었어요. 예, 예. 그 외에 아주 조용합니다. 그 다른 건 또 없고. 예. 대선 사임해야 된다. 예. 뭐, 저기, 정경기장군은 아마 갔다 그러죠? 거기에? 들어갔다 그러죠? 네네. 이상입니다. 알았어요? 네네. 예, 고마워요. 예.
13일 오전 6시 10분쯤 647기 동기인 김용휴 국방차관이 이근영 3군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근영 장군은 국방부의 출두 노재현 장관에게 신고한 직후 보안사 수사요원에 의해 서빙고 분실로 연행됩니다. 네.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뭐 어떻게 하기로 한 게 아니라 전부 다 그 합의를 다 보고 내용이 아닌데 그런데 그 저 장관께서 말이지 예. 그 저 여기 와서 좀 같이 좀 상의 좀 하자 이거야. 나를? 그래서 여기 좀 장관실로 좀 왔으면 좋겠다. 근데 날 그만두라고 그랬다는데? 응? 날 그만두라고 그랬다는데? 그치, 그런, 그,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와서 그런 문제가 나온 거니까 그건 뭐 여기 와서 상의 좀 해가지고 뭐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 좀 먼저 얘기 좀 하고 좀 상의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건데 일체 동의하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말이지 그 뭐 너무 깊은 생각을 하지 말고 와서 장관님하고 한번 상의 좀 한번 했으면 좋겠고 근데 가는 도중에 안전할까? 가는 도중에? 응. 나도 한잔하지. 아, 여기서 날 데리러 거지 왔었다가 갔거든. 누가? 아까 그런 얘기 좀 있었어요. 그래요? 그 누구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애들이 그래서 그걸 안 했다는 거야. 지금 알아보니까. 그 언제 그랬대요? 아까 처음에. 초저녁에. 초저녁에? 예. 초저녁에 말해주나? 좀 데리러 왔었다 그러진 그런 법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괜찮겠는가 이런 것 같아요. 예? 괜찮지 뭐 괜찮죠? 아무것도 뭐 어떤 그런 거 조정할 거 없으니까 그렇죠. 여보세요? 괜찮을 거라고 그러는데 괜찮다 이거지. 근데 내가 말입니다. 다시 좀 검토를 해서 얘기하겠는데 별거 없을 것 같으면 조금 내가 한번 다시 전화 걸죠. 네, 검토 좀 해서 알려주세요. 예. 오케이. 12월 13일 오전 성명이 확인 안 된 두 장군끼리의 대화 내용입니다. 12.12 사건 후유증으로 자리가 많이 비게 된 육군 상층부의 인사에 대한 잡담입니다. 저기 저 정보부. 정보부는 좀 작윤 씨가 이해가 있어요. 그럼 우리 여기는? 여기는 뭐 유학성 씨가 지금 뭐 문망에 오른다는 것 같은데. 예, 네, 아직 결정 안 됐죠, 저런데. 네, 1군에는 황영 씨. 이런, 황영 씨? 네. 그러니까 좀 이동해야 할 사람이 많아요, 좀 수도군. G3는 어때요, G3? 하수건이? 하수건이 총 맞았지. 그래서 맞았대는데. 복부관통 돼가지고. 경비사 내에서 이랬다 그러던데. 네? 경비사 내에서 이랬다면서. 네. 그렇게 하고. 그거지 뭐. 합참의장도 뭐 견해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들 있던데. 합참의장도 하면 바뀔 것 같아요. 이번에 이름이 많아요. 그 육사교장 뭐 해가지고 상당히 아마 오늘 내일간에 아마 매듭이 질 것 같아요. 그 원로들 싹 돌 바뀌는. 그렇죠. 응? 에디터들로. 그렇게 하고 그 저 범수단장은 좀 어때요? 척추 수술이 되면? 척추 수술인 것보다 총알이 그 베개가지고 그 척추 근처에서 맹관이 됐다고. 아, 그래서 지금 뭘로 쐈는데 그랬지? 권총? 권총이겠지 뭐. 리볼버? 뭔진 모르지. 누가 쏜 거예요? 저쪽에서? 그러니까 공관에 들어갔을 때 공관에서 누가 쐈지. 공관, 권총이면 공관에 그 전수부관이나 경호장교겠지. 다른 사람들의 권총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경기병들은 M16이니까. 근데 거기 총을 쏠... 하여튼 뭐 그 안에서 그랬다니까 확실한 내용은 지금 몰라. 아직 거기 간데도 전부 쉬쉬해서. 그 가족들도 뭐 다쳤단 말이 있어요? 어느 가족이? 정승화 가족. 그런 얘기는 없던데? 가족 얘기는 없던데? 전부. 좀 대충 그 상황이에요, 좀. 그래서 오늘 아마 여기는 부임한다는 얘기 같은데. 아마 이제 그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인원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선후 좌우 관계를 이렇게 고려하다 보니까 좀 그 인사의 그 진통을 겪는 것 같아요. 그렇겠지 갑자기니까. 또 뭐 하면 또 이제 또 좋은 자리들 나가려고 또 뭐 하겠지 뭐. 우리 박형아한테 한 자리 없는가? 근데 이번에 바로 그냥 장군으로 해가지고 그냥 어디 한 자리 할까 싶은데 그 좀 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장군은 그만 두고 뭐 그 옆자리나 옆방이나 밀지 뭐. 그 뭐 요새는 월급 타먹고 애들하고 편히 사는 게 좋지. 감투 많이 써봐야 맨날 청질이나 하고 말이지. 그 옆방이나 밀고 들어가요. 참 그게 불행한 일이야. 정성아 참 그 우리 상군사령관도 그렇고 참 그럼 높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편안하게 그저
앉아 심부름 열심히 하고. 그 은하식당에서 저 만두에다가 소주 한잔 하는 팔자가 제일 좋지. 좀 대략 그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돈 있으면 좀 알려줘요. 네, 알겠습니다. 예예. 어? 네, 이게 뭐 귀가 멀어서 요새 말이야. 알았습니다. 오케이.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하여 12.12 사건은 전두환 장군이 이끄는 합수본부 측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극성과 유혈 사태를 통해 군의 헤게모니를 잡은 신군부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다음 해인 1980년 드디어 정권을 잡게 됩니다. 12.12 사건 그날 밤 이근영 3군 사령관을 비롯한 군 지휘부는 북한의 남침과 아군끼리의 충돌을 우려하여 전방 부대의 출동을 저지하려고 안간힘을 다 썼습니다. 그러는 사이 전두환 노태우 장군 측은 하나회 인맥을 동원하여 1공수 여단과 3군 사령부 예하의 9사단, 34단 그리고 2기갑 여단을 서울로 몰래 불러들여 전세를 결정지었습니다. 정성화 총장의 납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국방장관, 육군참모차장으로 이어지는 군 동수계통은 살아있었으나 결단해야 할 지휘관이 아무런 결심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육군본부 측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12.12 그날 밤 장군들은 많았으나 지휘자는 없었습니다.